오늘의 뉴스9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75조 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공청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궁여지책이라고 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무분별한 줄임말 사용 실태 짚어봤습니다. 사회적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방당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신속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